이 서프라이즈는 묵은둥이에요. 얘를 그냥 분을 다 털어 왔는데 지금 며칠 됐네요. 바로 와서 해주려고 했는데 며칠 됐어요. 이렇게 뿌리 여기 끝에만 좀 잘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이렇게 이 아이는 서프라이즈는 조금 이제 화분이 밑에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행복한 꽃으로 해서 선물 받은 거 또 리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커요. 그래서 마사를 조금 많이 넣고 붉은 마사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조금 가는 마사를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합도 채워주고요. 이 서프라이즈가 묵둥이에요. 엄청 묵둥이거든요. 이렇게 묵둥이라서 뿌리가 이렇게 실해요. 엄청나게 좋죠. 블루 서프라이즈가 묵둥이가 되면 색 정말 예쁘거든요. 제가 옛날에 키워봤는데 묵둥이는 정말 색감 참 오묘한 색을 여러 가지 색감을 내더라고요. 타이니 버거나 이거나 색감이 참 오묘하게 예쁘게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뜯어오면 이렇게 뿌리를 다 정리를 흙을 털어오면서 여기가 앞이거든요. 흙을 다 털어오면서 이 아이들 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백분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세기는 조금 힘들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흙을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다 하면은 얘네들은 위에가 이게 좁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화분이 조금 깊으니까 밑에 마사를 많이 넣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배합토를 많이 채우지 않고 위에 조금은 마사로 많이 채워줘야 되겠어요. 그래도 이제 목대 뿌리 나오는 데까지만 목대하고 뿌리하고 경계선까지만 이렇게 배합토를 채워줬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위에 마사를 많이 올려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화분이 조금 크니까는 아무래도 마사를 조금 많이 제가 분갈이가 빠르지는 못해요. 척척척 잘 하지는 못하고요. 꼼꼼히 한다고 꼼꼼히 하다가 아주 주물럭 거려 가지고 어떤 때는 망가질 때도 있어요. 예, 삼두도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놓으니까 이 아이들을 완전히 저번에처럼 이렇게 화분을 작게 할까 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다 굳혀진 아이들이라서 묵둥이 다 굳혀진 아이들이라서 그냥 화분을 너무 작게 쓰지는 않았어요. 이쪽이 넣어놨더니 흙이 배합도가 조금 덜 채워졌네요.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하다가 분갈이 하다 보면은 50분 어떤 건지 좀 짧으면 뭐 40분 1시간 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 할 때 편집은 항상 편집을 많이 해요. 짧게 분갈이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분갈이 할 때
제가 분갈이가 조금 시간이 길거든요. 그래서 안쪽은 이렇게 그냥 손가락으로 마사를 집어넣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가운데도 이렇게 밀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렇게 자리 잡았을 때 거기가 조금 혼란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미는 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줄 때는 손가락으로 밀어주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게 크다 보니까 이렇게 네 개를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옆에가 살짝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 다섯 개를 심어줘도 참 예쁠 것 같네요. 다섯 개가 더 훨씬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개로 제가 봤을 때는 네 개는 좀 균형이 딱 맞겠지만 네 개보다는 다섯 개를 심어주는 게 딱 봤을 때 풍성하니 더 예쁠 것 같아요. 뭐 겨울 분갈이라 해도 날씨가 좀 추워도 여기 얼을 정도가 아니니까 농장에는 선인장도 다 같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보니까는 그렇게 영하로 막 떨어져도 그렇게 온도를 많이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선인장들이 어느 정도 온도에서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가요? 이렇게 예쁘게 심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 묵은둥이를 키웠는데 너무 예뻤었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는 한 두 번씩 재도전했던 아이들은 다시 이제 도전을 집에서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키핑장에서 또 놓아두니까는 키핑장에서는 해볼만 하죠. 다시 한 번씩 재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양진은 정말 안 됐거든요. 베란다에서 양진을 잘 못 키웠어요. 근데 이제 양진도 한 번쯤 또 이렇게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키핑장에서 하니까 제가 동영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전에는 남서양이라 해가 많아서 다육이 키우는 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베란다에. 그 대신 이제 거기는 확장형이라 또 이렇게 베란다보다 많이는 못 넣었어도 해가 많았어요. 근데 동영집으로 이사 오면서 1년을 키우다 보니까는 너무 물이 안 들어요. 초록색이에요. 제가 한번 또 오늘 새로 갖고 온 아이들이 있거든요. 새로 갖고 온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농장마다 흙이 다 틀리잖아요. 농장에서도 여러 군데 거 모아서 이렇게 농장에서 갖고 오기 때문에 흙들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는 되게 많이 물이 젖어 있지 않네요. 이 아이도 이렇게 오래돼 있어서 뿌리가 이렇게 너무 튼실하고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들은 드로잉하고 서프라이즈. 이 아이들은 대성다육에서 가져온 아이들 지금 언박싱 하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답니다. 이런 거 막 만지다가 이렇게 완전히 목질화가 안 돼 있는 아이들 만지다가 이렇게 또 다 분리를 하는 게 취미는 아니고 특기도 아니고 잘 분리를 하고 있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군생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아이는 저 아미스타는 이렇게 잔뿌리들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네요. 많이 나와 있네요. 토다원이죠. 토다원 화분에 심어줄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굵은 마사 넣고 살짝 또 가는 마사를 넣고요. 이거는 무지개 다육잎네 배합토. 여기에서 배합을 만든 거예요. 여기도 무지개 다육잎네도 배합 그거 하시는 거 아시죠? 배합토도 같이 판매하니까는 여기에서 직접 다 배합을 해서 판매를 하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육이 주문하실 때 배합토도 같이 주문을 하셔도 괜찮아요. 이 아이는 이게 심기가 여기 밑에가 위에 복주머니식으로 입구가 좁으니까 조금 힘드네요. 자구가 안 떨어져야 되는데요. 자구 잘못하다가도 자구를 풍덩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요. 그죠? 아이고, 배합도가 그냥 옆으로 흘러서 아깝게 흘렀네요.
목대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 화분이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했는데 심으면서도 잘 어울리네요. 예쁘네요. 이렇게 도다원 거에다가 이렇게 심어주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두들겨줘야 이렇게 뿔룩 나온 대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들겨줘야 뿔룩 나온 대로 배합토가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두들겨줘요. 가운데로 뿔룩 나온 대로 이렇게 채워줄 수 있도록요. 이렇게 아이고 예쁘네. 예뻐요. 이렇게 조금 맘에 썩 맘에 들게 심어지지는 않네요. 썩 맘에 들게 심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예, 아미스타도 이렇게 토다원 목조리 예, 이런 화분에 심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 예, 또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아미스타하고 군생 아미스타 토다원 화분에 했고요. 이 아이 드로잉도 아우 너무 예뻐요. 이 화분하고도 잘 어울리죠. 이렇게 했고요. 블루 서프라이즈. 이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 군생인데 하도 만져가지고 이제 백분이 다 없어졌는데 많이 없어졌죠. 백분이. 예, 이런 아이들 3두로 되어져 있는데 백분도 없어졌어요. 이 아이가 묵은둥이랑 이제 조금만 더 물들면 너무 예쁠 거예요. 물 들어가는 중에서는 보랏빛, 약간 노란빛 이렇게 섞여져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블루 서프라이즈는 키핑장에서 키우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본답니다. 아미스타는 있어요. 베란다에서 키우지는 않았었고요. 아미스타 그리고 드로잉도 처음 키워봐요. 이렇게 외두로 좀 가격 착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키워본답니다. 키우지는 않았는데 다시 키우는 거는 아니고요. 이 아이도 처음 키워보는 건데 어우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분갈이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